난 요즘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지연아, 내 말 들려? 지연아, 여기요! 여기 누구 좀 와주세요! 여기 환자가 움직였어요! 지연아! 지연아, 괜찮아? 정신 좀 들어? 누구세요?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부분 기억상실증입니다. 학습에 의한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외 인간관계랄까 감정적인 기억들이 지워진 거죠. 다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나요? 글쎄요. 시간을 갖고 경과를 지켜봐야죠. 좀 어때요, 지연 씨? 괜찮아요. 제 기억은 언제쯤 다시 돌아온대요?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. 의식 찾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미안해요. 그쪽이랑 저 친구라는데 기억도 못하고.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,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여길 제가 자주 왔었나요? 네. 저쪽에 있는 자판기 커피가 맛있다고 종종 오곤 했었어요. 자판기 커피 맛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연 씨는 절대 아니라고. 저기 있는 저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빡빡 우겨대곤 했었는데. 그리고 또 전 뭘 좋아했어요? 아, 지연 씨가 좋아하던 노래 내가 알려줄까요? 아,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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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. 제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? 장난이에요. 정미 씨 원래 이렇게 썰렁한 사람이에요? 그럼 이번엔 지연 씨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들려줄게요. 이 노래 지연 씨가 내 핸드폰에 담아줬는데. 다시 돌아온다고 내게 거짓말하면 안 돼. 떠나지 말라고 내게 말을 해주면 안 돼.
정기 씨 노래 진짜 잘한다. 가수 해도 되겠어요? 아, 이참에 가수나 한번 해볼까요? 아이고, 한 쌍의 원앙이 따로 없네. 어? 둘이 애인 맞지? 저희 그냥 친구 사이인데요. 이 사람아, 친구가 다 변해서 애인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. 내가 관상을 이렇게 보니까 둘이 결혼하면 정말 잘 살 것 같아. 한번 봐봐, 3만 원인데. 아, 아저씨 됐어요. 2만 원 해줄게. 그 이한 나도 곤란해. 정말. 아저씨, 우리 가자. 만 원. 이거 봐, 5천 원에 부조까지 한 장 써줄게. 이거 봐, 이거 봐. 5천 원에 부조 한 장 써준다니까. 아, 정말. 아. 아,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그래? 나 어떻게 될라 그러냐 나? 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나 교회 나갈까? 뭐예요? 얼마 전에 이걸 발견했어요. 근데 이 사람 얼굴 기억나요. 꿈에 이 사람이 나와요. 그리고 전 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파요. 이 사람 제가 사랑했던 사람 맞죠? 정민 씨도 아는 사람인가요? 민수라고 우리 셋은 친구였어요. 그리고 지현 씨랑 민수 사랑하는 사이 맞아요. 근데 왜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는 거죠? 우리 헤어졌나요? 지금 민수 유학 가 있어요. 아, 지현 씨한테 보낸 편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.